안녕하세요. 성공체험의 시작, 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답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스테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단기간의 경제 침체 속에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회,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쌈쌈 스타트업.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들을 만나보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 결제 기능,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시초란 사실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서비스로 휴대폰 결제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는 기업, 어디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알아야 할 소식들은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 하지만 누구나 시작할 순 있어도 아무나 성공할 순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시간이죠. 네, 넘쳐나는 창업이론은 노노. 도전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을 직접 모시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릴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분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네. 제가 휴가도 다녀오고 또 광복절이 있어서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게 8월 달이 막 너무 더워서 네. 정말 폭염도 이런 폭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덥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더 더운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또 이 장마가 네. 또 그냥 지나가 버리고 태풍도 오다가 그냥 뭐 밀려서 네. 일본으로 가버리고 네. 그래서 뭐 경황 없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들도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잘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어요. 예. 아니 또 스타트업계 창업 관련된 컨설팅으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8월 중순도 넘어가고 이제 8월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쯤에서 네. 그 창업계의 어떤 상반기 결산 좀 이슈들을 한번 짚어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스타트업의 상반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핫 이슈는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요즘 말이 많죠, 그죠? 네. VR, AR, 뭐, IoT, 뭐, 푸드테크, 뭐, 또, 핀테크, 뭐, 가상현실, 뭐, 자율주행,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창업시장에서 아주 주를 이뤘던 이제 하나의 테마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아직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고도의 기술하고 또 시장에 대한 형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창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전반기를 보니까 매년 그 스타트업,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매년 스타트업에 약 한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된 통계가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작년, 재작년은. 네. 그런데 올해 1, 4분기에 한 6천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반기로 보면 한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들이 두 배 가까이가 됐고. 예.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지나서 그 통계를 다시 내면 아마 2조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사상 네. 최고의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들이 네. 투자가 된 거고요. 또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이제 약간 꼬이면서 그동안 대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던 뭐 좀 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이미 개발을 하고 있거나 완성한 것들도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안 써주니까 그냥 사장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거나 이런 네. 것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환하는 다시 이제 되살려서 우리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그 아파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된 분야를 가만히 보니까 주로 거의 라이프스타일 쪽에 투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생활 쪽. 예, 라이프스타일.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교육, 유아, 그다음에 반려견 펫 사업.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관련된 거. 우리 뭐 이사 다니는 이런 것들 문제들. 그다음에 푸드테크. 이런 쪽에 1사분기 6천억 상반기 한 1조 원의 상당 부분이 이쪽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 창업하시는 스타트업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로 정보사항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번에 그 추경이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뭐 100며칠을 이렇게 하다가 통과됐는데 맞아요. 그 추경 중에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그 재난 구호하고 한일 문제 있지만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것도 일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배정된 자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보니까 우리 상반기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해서 창업자들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다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선정이 다 끝나서 이미 이제 지원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추경 때 다시 추가 모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니까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잘 들으셨다가 지금 빨리 그 신청하는 곳 창업진흥원에 이제 접속하셔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생애 처음 창업자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거고요. 네. 한 1억 원 정도의 창업 지원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예. 약 한 2, 30개 기관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요거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창업은 이미 했고 3년 이내 기업들한테 마찬가지로 또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한 1억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약 한 28개 기관한테 기관당 8개 기관 정도가 아마 선정 예상되고 있는데 마침 어저께 제가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강의 때문에 가셨어요? 갔었는데 예. 거기도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이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8개 업체를 추가로 뽑아서 추경으로 뽑아서 다시 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우리 창업하고 있거나 예비 창업자들은 지금 빨리 창업진흥원의 그 K스타터 내지는 창업진흥원 사이트에서 보시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해서 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창업 자금이 1억 원인데 이게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네. 굉장히 알토란 같은 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모아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님께서 뭐 상반기 정리 그리고 하반기 예측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딩들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옆에는 굉장히 듬직한 분이 한 분 앉아계세요. 오늘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컨그라운드의 박대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세컨그라운드 박대규입니다. 네. 네. 아, 일단 오늘 스담스담 스타트업의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되셨기 때문에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셀프 자기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세컨그라운드는 스포츠 기록 정보 전문 회사입니다. 예. Play Like a Pro, 당신을 프로와 같이 만들어드리는 그런 컨텐츠, 스포츠 컨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투데이 잡스 굉장히 즐거운 곳인 것 같고요. 네. 김정태 회장님과는 2015년도에 인연이 되었었는데 오래됐구나.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뭐 스스로 본인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 주시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26살부터 네.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제 돈으로만 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예. 스타트업 역시도 2015년도에 제 돈으로 시작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을 하고 이제 정부에 저의 아이디어를 올려놓았다가 이제 나이파에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2019년도 올해까지 네. 오게 되었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저희가 살짝 네. 맛보기로는 들어봤는데 어떤 계기로 스포츠 기록 분야에 대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원래 사회인 야구를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네.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엘리트 스포츠 조정 종목을 한 6년에서 7년간 전문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계에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 스포츠계에는 더욱더 버려지는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네. 제가 있던 팀이 없어지고 그리고 제 기록 역시도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2부 리그를 뛰고 있었는데 네네네. 대전에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5부 리그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좀 없애고자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의 뭐 조정까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신 박대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 사회야구를 하시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 같은 거를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건데 그렇다면 현재 뭐 세컨그라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그리고 대표 콘텐츠에 대한 설명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컨그라운드는 네. 지금 현재 스포츠 기록 정보 시스템 특히 네. 야구 기록 정보 시스템의 전문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6개 종목에 대한 테스트 배드를 완료를 하고 네. 네. 그 종목들을 이제 시장에 진입을 시키는 그런 네. 입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기록을 누구나 쉽게 게임 형태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와 같은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아하. 그 기록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네. 저런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와 같은 경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네, 그것이 흥미롭네요. 네,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카메라 몇 대와 무선 카메라 몇 대와 아니면은 유선 카메라 몇 대 아니면 핸드폰만으로도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공급해드리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 전략과 주요 타겟층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타겟층 자체가 이제 뭐 사회인으로서 스포츠를 하는 모든 분들을 포괄을 하는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사회인 스포츠, 생활 스포츠인들을 타겟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국내 유소년, 그리고 네. 학교 스포츠 클럽을 1차 타겟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9초에 뜁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제가 그런 사람이면 네. 이 지금 플랫폼, 개발하신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100m를 이렇게 뛰면 제가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진 않겠지만 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을 다루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16개 종목을 다루고 있던 상태고요. 예, 예. 그중에서 고도화된 종목들이 3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하고 또 크리켓하고 크리켓. 축구입니다. 축구. 네. 그렇고 이러면 이제 스포츠 정보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매출은 좀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솔직히 개발에 몰두를 하여서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CES를 통해 가지고 CES 다녀오셨다. 네, 라스베가스 네. CES를 통해 가지고 50억 정도의 계약을 완료를 하고 지금 그 계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또한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의 축구에 대한 애널라이즈 회사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 확정 매출돼서 들어오는 게 5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박대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김종태 회장님, 네. 이 스포츠 기록 플랫폼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우리 이제 그 사회인 야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그 리그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팀도 뭐 3만여 개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인 야구가 지금 굉장히 그 우리 그 사회체육, 생활체육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별로 뭐 그 기록도 다 개인별로 다 정리돼서 관리되고 또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 개인 기록도 이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사회인 그 야구에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세컨그라운드 역시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기록만 가지고 모아서 이걸 주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는 영상에 뭐 기타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변이 살짝 뭐 해외보다는 낮지만 해외는 그 생활체육이라는 게 아주 생활화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엘리트 체육으로 그동안 쭉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야 무슨 뭐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막 키워가지고 메달 따게 하고 이런 체육 상황이었다면 그렇죠. 네. 외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해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생활체육을 그 문화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또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채널이나 이런 툴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CES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네, 네, 그중에 이제 축구, 야구는 아주 워낙 인기 스포츠잖아요. 근데 네. 인기 스포츠가 아니면서도 이런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의 어떤 이런 것도 해주는 거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형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어떤 분야이긴 한데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그 우리 비인기 종목 뭐 양궁이든 뭐 이런 것들이 올림픽 때나 막 반짝 유행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 이제 세컨드그라운드가 좀 많이 관여를 해서 네. 사람들한테 이제 저변을 넓혀주고 많이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세컨드그라운드 말고도 이제 이런 기록을 관리하는 팀들이 우리 축구 중계보다 보면 뭐 점유율이 몇 프로 누가 몇 번 찼느니 몇 킬로 뛰어다녔느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트래킹을 해서 이제 그걸 뽑아내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축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생활 농구 뭐 풋살 그다음에 3인 농구 거리 농구 뭐 이런 우리 그 정식 종목이 아닌 이런 체육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한번 뛰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다른 팀과의 어떤 대전 뭐 서로 뭐 이렇게 게임 이런 네. 것들을 할 때 활용하는 정보로 쓰여지면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세컨드그라운드처럼 이런 활동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제 스포츠 산업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끝나고 나서 그건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스스로 이제 세컨드그라운드라는 기업을 평가하실 때 경쟁력이나 특이점 같은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의 경쟁력은 네. 현재 버려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왔다는 게 경쟁력이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하고 있고 즐기고 있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던 시장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일단 타겟하고 있는 첫 번째 시장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분명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저희의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시장에서 필요가 없는 아이디어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분명하게 원하고 그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도 네. 그 사회인 생활체육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체육회 분들과 거기에 맞춰서 기록 시스템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우리의 차별력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그래도 꽤 몇 년 동안 지켜보셨으니까요. 세컨드그라운드만의 어떤 차별이 되는 부분, 차별화가 되는 지점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스포츠,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발생되는 어떤 경기, 그다음에 그 경기로 인한 어떤 기록, 그다음에 팀 기록도 있고 개인 기록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리그 전체 리그가 있다면 리그 기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그냥 한번 즐기고 마는 거 한번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 이렇게 이제 치부를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하나의 소중한 하나의 자산이 되고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정보가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세컨드그라운드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스포츠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적용 분야를 넓혀가야 되긴 하겠지만 해외에서 이런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우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 오브리그부터 쭉쭉쭉 아까 저기 우리 저 국내도 오브리그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그 부재가 있어서 승격하고 강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그냥 일부 리그 중계만 봐요. 그쵸. 그 밑에 퓨처스 리그든 뭐 이런 리그는 그냥 가끔가다 그냥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야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보지만 숨어있는 이런 그 데이터 회사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 관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뭐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침 또 해외에서 지금 그 투자나 아니면 뭐 거래 뭐 주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땐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록들을 뭐 아까 버려지는 기록을 뭐 살린다 이것도 있지만 기록 외에
그 어떤 그 재미를 거기다 이제 추가했다는 거죠. 네. 우리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촬영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일단 그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기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기업. 네. 그 중에 스타트업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굉장히 분야의 어떤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분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뭐 이 나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본의 사회인양은 우리나라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본 쪽에 진출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이미 일본 네. 20개 학교와 계약을 마치고 아, 그러셨어요? 이미 세 군데 시범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거하고는 이제 지금 한일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네.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세계는 또 공정하고 냉정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위치에 오르시기까지 좀 보람된 순간도 있으셨을 테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5년도부터 네. 한 6개월간 스타트업을 하면서 한 140여 차례를 서류를 떨어지고 네, 서울에서 부산, 충주 뭐 춘천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씩 가서 발표 네. 평가도 받고 이랬었는데 한 40번 정도를 6개월 동안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지금은 2019년도가 돼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도 진짜로 그 시장이 있는지 모르셨고 그것을 어필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받기 위해서 뭐 김종태 회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뭐 지금 뭐 대전에 계시는 뭐 멘토님들 뭐 네. 임현호 멘토님이나 심재학 멘토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학교에서 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그때 일들이 오히려 저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기회였다고 원동력.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 스포츠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런 시장 자체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나요? 아 네 일단 2015년 16년도에는 네. 사회인 생활 스포츠에 대한 그것을 왜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의 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네. 그때 일어난 것이 이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스포츠가 통합되는 네,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네. 체육회 쪽으로 보면, 네. 국민 체육으로 보면.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0년 이상 전에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일어나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기본적인 기록은 종이 기록 자체는 네.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에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왜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생활 스포츠를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의문을 많이 가지셨던 그런 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태동기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일부 기여를 꽤 많이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그 어려웠던 시점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 나갔던 좀 나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불도저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불도저? 네. 왜죠? 저는 딱 한 가지만 보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하신가봐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쉽게 이 사업을 접고 싶었던 적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참가했던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었죠. 네네. 그런 참가했던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뭐 네. 한국전자전이라든지 월드 IT쇼 국내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그때 처음으로 CES도 나가봤는데 그때 이제 진짜 직접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난 후에 더욱더 결심을 굳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네. 반응이 어떻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고요. 그것을 이걸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분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을 다른 쪽으로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회장님. 네. 그 박 대표님이 불도저 같은 그런 사업가 정신 그리고 현장 지향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개가 창업을 하면 이건 뭐 다른 언론사 통계인데 조선일보라고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100개가 출발해서 10년 후에 8개, 8점 몇 프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8업체 정도가 살아남는다는 게 이제 그 언론사에서 주장했던 통계 자료인데 네. 그걸로 보면 굉장히 생존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 정도로 이제 보면 뭐 한 2, 30개 될 거고 3년 정도로 가면 절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3년, 4년 동안 생존해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신통방통한 거죠.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 스타트업의 어떤 그 과정에서 그 데스밸리를 넘어섰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신통방통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위기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창업 지원 시스템이 아주 그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우선. 이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즉 생존을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냥 데스밸리에 빠져서 못 나오면 그는 그 아이템이든 사업은 그냥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겨주기 위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까 모두에 제가 안내드렸던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스밸리를 넘기면서 거기서 이제 시제품도 좀 보강을 하고 새로 나오고 또 마케팅에 대한 것도 틀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해 가는 과정으로 일단 안내를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딱 그거를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했으니까 네. 또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또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컨 그라운드가 이제 데스밸리 넘어서서 지금 탄력을 받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뭐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소요소에 사실은 그 뭐 도와주시는 분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됐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템이에요.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고 서로 이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건가. 마침 아까 이제 얘기는 했지만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방향 완전히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이제 뭐 금메달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금메달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이 더 네.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체육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금메달보다요 동메달이 제일 더 소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메달은 네. 금운동에서는 꼴찌지만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지키고 턱걸이로 이렇게 올라간 메달리스트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금메달보다도 오히려 동메달이 더 가치를 네. 인정받고 존경받고 네.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아이템이 딱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흐름조차도 우리 세컨그라운드가 잘 읽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 앞서 회장님께서도 이제 탄력을 받기 직전이다.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만큼 그렇지. 치고 올라갈지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보완점을 우리 회장님께 컨설팅을 받는 시간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지금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회사 세컨그라운드는 현재 해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네,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나다, 독일 같은 경우가 시리즈 A 정도면은 100억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김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 해외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투자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성공한 벤처 기업인지 어느 쪽에서 주로 관심이 많나요? 투자 기관도 있고요. 네. 기업도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고 찬스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하려고 하면서도 이제 안 하는 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계약서 쓸 때 뭐 서너 장 뭐 어떤 걸 한 장에다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그런 투자 계약을 하든 아니면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쓸 때는 거의 채광권. 예요. 뭐 굉장히 조밀하게 세부적으로 쓰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단어 하나나 이제 순서가 뭐 토시 하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보면 콤마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 찍히냐 바뀌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우선 챙겨야 되고요. 그 법률적인 부분은 우선은 뭐 계약서는 뭐 일단 확정이 돼야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고 그 전에 우리 그 LOI라는 의향서 인텐트를 먼저 받아서 우리는 당신 회사에 이 정도의 규모의 뭐 투자를 뭐 희망한다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텐트가. 근데 거기에 옵션이 항상 붙어요. 이런 것들이 만족되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인텐트인데 그리고 인텐트 상에서 이제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고 그 인텐트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옵션이 있으면 그 옵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옵션이 없이 그냥 너희 너무 좋아 우리 막 우리 그냥 무조건 투자할래 라는 인텐트라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다이렉트 붙어서 이제 계약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국내 그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쪽에서 변호사를 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 국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제가 나중에 변호사들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 국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리뷰가 되면 그중에 미국에 가서 이제 그쪽에 투자들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그 계약을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협상이든 계약이든 뭐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역시 또 현지에 또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현지에 법인이 있기를 희망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에 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에 투자를 해서 그게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하기를 원하는 데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거에 맞춰야 돼요. 킥스타터 우리 그 스타트업의 그 크라우드 펀딩 하면 이제 킥스타터를 많이 하는데 킥스타터도 역시 현지에 법인이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인디고거나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옵션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조건이죠. 네. 어떤 조건이냐. 그게 이제 선의에서 정말 우리 그 뭐 엔젤 투자처럼 내지는 시리즈 A 들어오는 어떤 그 단위의 어떤 투자처럼 그 상당히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 밸류를 좀 높게 봐주는 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면 나름 아주 건전하고 괜찮은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컨츄리 리스크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미국보다는 이제 컨츄리 리스크에서 떨어지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 볼 때는 낮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협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직접 못하니까 대리인이나 현지의 네. 대리인 아니면 국내 국제 변호사한테 미리 상의를 해서 이쪽에 국제 변호사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해봤다면 그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관련된 사항이 나중에 네. 필요하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결해 드릴 건데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시리즈 A와 지금 해외 시리즈 A의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함께 받는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 조율이 가능할지 우리가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말들을 예전에는 안 썼는데 뭐 그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앨런 머스크들 이런 게 이런 분들 활동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쓰고 우리도 적용해서 쓰긴 하는데 그 규모나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우리나라 시리즈 A는 완전히 이제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시리즈 B는 뭐 시제품, 시리즈 C는 뭐 완전히 그 IPO 단계 이렇게 되는데 국내 투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이제 서로 핑퐁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양쪽으로 같이 가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우선 하나에 집중해서 한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국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현재 구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 좀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네, 많이 풀렸습니다. 여기 제가 봤는데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해주셔서 저도 참 뿌듯했고 김 회장님 역시 척하면 척이세요. 뭐 어떤 질문 하든 네,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도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세컨드라운드 비전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주식회사 세컨드라운드는 이제 3개 종목을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 네. 46개 올림픽 종목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 2020년 CES도 저희가 참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스포츠 과학원과 함께 개발 중인 저희 시스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거 역시도 네. 2020년 CES에서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세컨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 새내기 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선배로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상태인데요. 뭐 스타트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황정민 씨가 출연했던 영화의 대사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와우. 네. 저희는 분명하게 네. 돈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초기 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꿈은 확실하게 가져가고 돈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국가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네. 현재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네. 그것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왜 불도저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세컨그라운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면서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박대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탐스탐 스타트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출구가 되어드릴 시간이죠. 네, 취업전쟁과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신입장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장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 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여긴 몰랐지 신입장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알짜 기업만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높은 임금, 회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분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병주 쌤은 처음에 아주 강렬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 네. 기억이 있어서 매번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아, 네, 이번 소개해 드릴 기업도 거의 처음 소개해 드린 기업과 거의 동등한에 못지않는 복지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업도 키워드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결제 그리고 바코드 결제. 결제와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그런 기업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1997년에 설립되어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정보 제공, 통신기기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 주식회사 다날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보다도 제가 이제 인터넷 결제를 할 때 여러 번 마주한 경험이 있어서 저도. 혹시 그 기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다날의 기업명 뜻은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를 개발한 토종 IT 회사이기도 합니다. 1997년 휴대폰과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휴대폰 결제를 비롯해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통화 연결음 등 그 당시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디지털 콘텐츠 강국으로 이끈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휴대폰 결제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루 20만 건 이상의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날의 결제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날 결제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네트워크, 장비, 서버의 의중화 시스템 구축을 이뤘고, 그리고 DB 장애 및 기타 장애 시 무정지 승인 시스템이 가동되며 시간당 50만 건, 1일 200만 건, 동시 5천 건 처리 등의 15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시스템화하였고, 편리한 가맹점 관리 사이트 제공 등의 안전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가맹점의 거래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법 의심 거래 발생 시 주의, 보고, 차단 등의 시스템을 거쳐 우선 차단 후 가맹점에게 통보를 하는 불법 결제를 미리 차단하는 위기관리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결제 시스템을 사업 분야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서 안정성이 참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병주쌤이 좀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다날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연구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우선 국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요 사업으로 이끌고 있는 휴대폰 결제 사업인데요.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가입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고 이용 요금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결제 방식으로 2000년 7월 세계 최초로 다날이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습니다. 네. 휴대폰 결제 시장은 2007년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소액의 결제의 50% 이상, B2C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SMS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넷마블 게임즈, 넥슨,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 약 16,000여 개의 업체와 기관에서 다날의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통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011년 3월 다날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 바코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 하나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요. 초기 1회 인증 후 결제 시마다 바통 앱에서 일회용 바코드를 생성하여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앱 실행 비밀번호와 유효 시간이 주어진 일회용 바코드를 사용한 이중 보안 방식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현재 CU, 스토리웨이, 오션월드, 제주도 관광지 등 약 19,000여 개의 바코드 결제 통합 인프라 가맹점이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점을 높이고 있고요. 이외 기타 결제 사업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SMS를 통해
결제하는 메시지빌, 그리고 유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ARS 결제, 그리고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의 핀넘버를 사용해 캐시를 충전하고 결제하는 상품권 결제,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그 휴대전화로 본인의 정보를 인증하는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 사업만 봤을 때 이 정도나 됐던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계 곳곳에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보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해외 사업 현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나를 2003년 대만 진출을 한 이후로 현재 대만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후 2005년엔 중국, 2006년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휴대폰 결제를 통한 국제적 온라인 콘텐츠 시장 확대와 국가 간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및 통신사별 이용자 수 현황을 보면 아시아의 주요 서비스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국의 약 17억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유럽엔 8개국에 약 4억 3천 명, 아메리카엔 약 5개국에 약 6억 명이, 아프리카와 중동엔 5개국에 약 1억 8천만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른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탄자니아 엔키카레 지역의 뉴비전 스쿨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였고요. 두 번째 물탱크 후원에도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한 몽골 학교와 브리우색에 10kg짜리 쌀 400포대로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직업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뜻깊은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병쌤 나오셔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발음이 정확하셔가지고 네네. 랩을 혹시 잘하시나요? 청담원이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이번 예선 서류 냈는데 탈락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쩐지 예능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 농담인 거 아시죠? 아 농담인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아 농담. 네네네. 네. 다시 돌아와서. 아 근데 네. 굉장히 동작도 빠르세요. 막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끄덕이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보 전달을 할 게 많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욱 씨가 또 질문할 게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다나리. 아, 죄송합니다. 네. 다나리. 제가 질문해 드립니까?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시내 직장으로 결국에는 좀 부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나리는 어느 정도로 부합을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리는 기업 분류 중 현재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네. 약 180명의 임직원이 근무해 있다고 합니다. 다나리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기술력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할 정도면 매출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다나리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14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10억, 당기순이익은 약 110억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나리는 지난주 2분기 연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82% 증가한 54억 원이라고 공시했는데요. 다나리 측에 따르면 순이익의 경우 상반기에 259억 원을 기록해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743% 늘어난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액의 증가, 그리고 적자 미국 법인의 적립 효과 등으로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3분기에도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등이 반영돼 분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신규 가상통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나리는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 자사 가맹점에서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는 가상통화인 페이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다나리의 페이코인은 1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통해 가상통화 실물 결제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실제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되게 흥미로워서요.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통해 다나리의 가상통화로 실물 결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페이코인의 장점은 기존 카드 수수료가 2에서 3%인데 반해 페이코인의 수수료는 1%의 수수료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나리를 통해 몇 초 만에 현금화할 수 있어서 편하고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페이코인 결제를 할 때 보상코인이 발생하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으로 사용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나리 페이코인의 발행량은 39억 4천만 페이코인이며 유통량은 약 10%, 하루 거래량은 약 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나리의 가상통화 결제 플랫폼 페이 프로토콜은 앞으로 페이코인 외에도 여러 가상통화를 통한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매출도 짚어보고 시스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봤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또 다나리 이 자리에 올라선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동안의 발자취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리 연역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7월에 주식회사 다나리 설립되었고요. 그해 12월 무자판 문자 입력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후 2000년엔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실용 신안을 취득하였고요.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텔레디트를 세계 최초 상용 오픈화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휴대전화,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4년엔 코스닥에 상장, 그의 해외로는 홍콩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엔 중국 법인, 2006년엔 미국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후 2010년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용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였고요. 2011년엔 국내 최초 스마트폰 바코드 결제 솔루션인 바통을 개발합니다. 2013년에 세계 최초의 지문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요. 2015년엔 국내 최초 휴대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017년에 휴대폰 결제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7조 3천억 원 규모의 외환 송금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다나리 연역을 소개해드리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특허 내역과 수상 내역에 대해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전망이 기대되는 다나리 연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개발과 성장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올랐던 것 같고 좋은 기업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근무 조건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네. 작년 평균 연봉은 취업 포털 기준 약 3,2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봉도 연봉이지만 저희가 신의 직장으로서 부합하는지를 제대로 체크해보려면 뭐니 뭐니 해도 또 복지, 처음으로 한번 살펴봐야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 네. 처음 소개해드린 기업과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거의, 네. 네. 거의 복지 부분이 좋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복지가 아닐 텐데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나리는 사람이 좋아, 조화 중심, 창의 지향이라는 경영 이념에 맞게 좋은 인재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나리는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우선 구내 식당인 다나리 가족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신라 호텔 출신의 요리사를 고용해 5대 영양사를 갖춘 점심 식사를 매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라스타, 한우, 초밥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나리의 점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총 90분으로 집중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요. 굉장한 장점이네요. 식사를 한 뒤 휴게실이나 힐링 안마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카페테리아를 조성해 달콤 커피와 그리고 로봇 카페 비트를 비치하고 자유롭게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90분이면 뭐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뭐 헬스해도 되고 뭐 업무 능률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저희가 좀 배가 불러가지고 네. 좀 더 좀 눈이 높아졌죠. 네. 아, 네, 있습니다. 다나리는 4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입사 동기들과 해외 배낭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특별 휴가와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해외 배낭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키우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년 차에는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5년마다 근속 포상금을 지급하고 1년에 2번 우수 사원을 선정해 상하반기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다나리는 좋은 인재가 있어야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인성 함양과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임직원들의 역량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직무에 맞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직무 교육은 물론 어학 교육비도 70% 가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4년마다 입사 동기들과 해외 여행을 간다니 이 정도면 신의 직장으로서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이제 MC로서 네.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혹시 더 있는 건 아니죠? 더 있습니다. 더 있나요? 일단 다나리는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수 인재 추천 제도를 도입해 사내 구인 포지션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추천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한 인재가 입사하게 되면 입사 6개월 후에 평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추천한 또한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나리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은 사내 메일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하고 사업 개시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외에 월세, 자가, 저금리 저택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전국 유명 콘도 리조트 이용권 지원, 또 여성 전용 휴게실 및 사내 무료 노래방 운영, 아, 노래방이요. 그리고 최고급 안마의자 지원, 입문, 자기개발 IT 등 최신 전문서적이 구비된 단할 도서관 운영, 각종 경조사 지원 및 장례 물품 지원, 그리고 취약 자녀에게 학용품 선물 지원, 그리고 축구, 볼링, 골프, 낚시 등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그리고 종합 건강 검진 지원, 정기 비정기 소통 미팅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저기 대표님 성함이 이지원 대표님 아니시죠? 맞습니다. 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 아니, 워낙 지원이 많아 갖고 저는 그냥 장난치려고. 저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진짠가요? 기옥씨. 아, 네, 그만큼 많다라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만큼 돗자리를 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단알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지금 좀 궁금해지는데 네네. 현재 채용이 좀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단알은 전략기획, 가맹점 카드사 관리의 두 가지 신입사원 부문과 경영기획, 재무, 홍보, 가맹점 관리의 네 가지 경력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략기획 신입 전략기획 부분과 그리고 가맹점 카드사 관리 부분은 일단 신입 부분이긴 하지만 경력직은 우대받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전략기획 부분은 담당 업무는 부문별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및 실행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맹점 카드사 관리의 담당 업무는 가맹점 관리 그리고 가맹점 및 카드사 마케팅 기획 및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력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경영기획 부분의 우대사항으로는 이커머스 관련 경험을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업무 유경험자, 증권 및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경력 부분의 우대사항은 재무, 세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그리고 상장회사 연결감사 업무 및 연결감사보고서 작성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홍보 담당의 경우 상장기업 및 중견기업 근무자, 그리고 재무 및 회계 지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관리의 경우 결제 및 기타 제휴 서비스 관련 운영 경험 보유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네. 모든 부분은 정규적으로 입사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하며 각 채용 부문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취준생 부분들은 서울 그 접수 마감일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어떤가요? 네, 모든 부분의 채용 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실무지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단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추천하신지는 듣지 않아도 알겠어요. 하지만 정리 차원에서 오늘 왜 단알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은 2분기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대형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 PG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간편 결제 서비스인 오픈형 간편 결제의 대형 가맹점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자결제 시장이 향후 2년간 연평균 성장률 약 22%로 전망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단알은 3분기에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와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가 반영되며 분기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고 또한 분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한 디지털 화폐 페인코인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업인 단알 지원할 때 막상 지금 또 마침 또 채용 전형이 좀 진행 중이니까 지원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입 부분과 경력직으로 나뉘어져 있기 네. 때문에 신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사항, 경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경력 사항을 지원하실 때는 그 연수, 근속 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본인 경력을 잘 살리셔서 해당 업무에 지원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 수준을 보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뭐 안마기, 노래방, 네. 뭐 식사도 뭐 랍스터에 한우에 정말 보통 복지가 아니다 싶은데 진짜 실제로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복지에 신경 쓰게 된 특별한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진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복지와 그런 것들이 회사가 같이 이제 직원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입사할 분들은 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경영 철학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다스 IT에 이어서 여러 가지 기업에 이어서 단알도 참 저희가 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기업 네. 소개를 받았는데요. 다음에 혹시 염두에 두고 있으신 기업 있으시면 힌트 약간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기업도 개발업체 관련돼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도 네. 좀 관심 있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도 역시 복지가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약간의 부담감을 실어드리면서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다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 취업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쑥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왜?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왜 저래? 어? 봐도 안 내린다.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 취업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웅진식품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모집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웅진식품에서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모집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동일 ENG에서 CO2 용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8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대진 유압기계에서 유압기계 밀림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시급 8,350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한옥마을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전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은 막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 그러니까 환절기가 찾아올 텐데 환절기 때 또 몸이 아프기 쉽잖아요. 주무관님만의 건강관리법이 있을까요? 저는 물을 자주 마셔서 몸속 수분을 채워주고요. 뭐니뭐니 해도 청결이 첫째라서 사무실에서도 손을 자주 씻어줍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정말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또 이게 지키기가 참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우리 주무관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전 오늘부터 잘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유명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캐드를 활용한 도면 설계 업무를 수행할 기계금속 제도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상금, 재관 견적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격주 토요일 휴무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8월 2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기계 및 금속 제도사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동그라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서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언어장애 개선을 위한 언어치료 진행 업무를 수행할 언어청능치료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보훈취업 지원 대상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운전 가능자, 장애인, 보훈 대상자, 저소득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급 198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취득자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GK 밴딩스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인피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알곤 용접 및 제조 생산 업무를 수행할 알곤 용접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알차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주를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이천의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혜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제가 이제 바깥을 잠시 나가보니까 우리 교육실도 이야기했지만 네네. 점점 서늘해지는 게 이제 환절기가 곧 다가오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건강관리 비법을 좀 여쭤보고 있어요. 주무관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환절기에 잘 쉬는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C 충분히 마시고 잘 쉬는데 8월 중순부터 한 몇 주간 이제 비타민C가 많은 청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서 청을 담가두었다가 따뜻하게 차로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네. 잘 먹고 또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 환절기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신등면 서이천로에 위치한 금속제품 절삭 가공 등 유사 처리 업체 주식회사 공감 레이저입니다. 이번에 독일 트럼프 판대 레이저 가공기 및 절곡기 오퍼레이트 담당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상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를 해야 하고 인근 거주자나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면접부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중이니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구인권이라서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은 이천시 서이천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진상회입니다. 커피, 베이커리, 레스토랑, 도자기 갤러리와 5,000평 규모의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번에 이진상회 커피점에서 바리스타 및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바리스타 한 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이고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무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A조,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는 B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무하는 C조 등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정한다고 합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인 구인권으로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상회에서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공고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에 위치한 K2코리아 주식회사 여주물류센터입니다. 물류 입출고 및 반품관리 업무를 담당할 물류사무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고 경력은 무관합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와 자차 출퇴근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부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8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전주와 경기의 구인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바쁜 취준생들에게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딱 5가지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랭킹 가이드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랭킹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우선 주제를 알려드리기 앞서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 트렌드이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채용 시장에서 채용 시장에서 무엇일까? 뭘까요? 우리 교육 시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두부? 두부 아니죠? 두부요? 아, 네.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잡다방이나 이런 시간에도 이제 자소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근접을 하시긴 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격증과 어학점수, 학점 등 천편일률적인 스펙들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관심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전을 누릴 수 있는 대외 활동은 더더욱 대학생들에게 안성맞춤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대외 활동 중에서 어떤 대외 활동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비교적 최근 캔버스 자벤조이라는 취업 관련 매거진에서 대학생 1,000명에게 2018 대학생이 뽑은 최고의 대외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별별 랭킹쇼 2018 대학생이 뽑은 최고의 대외 활동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는 바로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대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의 기업에서 젊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홍보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대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2019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기자단 대외 활동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알려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2019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셜 기자단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재 및 기사 작성 그리고 영상 및 웹툰 등의 콘텐츠 제작에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기자단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까요? 5위는 대학생 기자단이었네요. 네. 저도 사실 대학생 때 대학생 기자단을 했는데 정말요? 네. 이렇게 놀라실지요?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좋은 후배들입니다. 네, 일단은 전 뭐가 좋았냐면, 취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결과물이 남습니다. 그렇죠. 뚜렷하게. 그래서 많은 대학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예. 5위가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4위 소개도 한번 들어보죠. 네,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뽑은 최고 대외 활동 4위는요. 바로 마케터 활동입니다. 마케팅 직무는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도 마케터에 대해서 많은 선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가 가진 가치를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진짜 마케터가 되려면 이보다 좋은 경험은 없는데요. 식품계 마케터로서 큰 의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롯데푸드에서 대학생 마케터 히든 서포터즈 16기가 모집 중이고요. 현대약품의 실무 마케팅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예비 마케터들이 지원하면 좋을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도 21기를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하반기에 들어선 만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이 대외 활동도 또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터 활동이라는 게 마케팅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대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까요? 가서 같이 마케터 하시면서 또 이제 만난 친구들하고 또 친목도 다지고 그렇죠. 또 혹시 압니까? 거기 내 님이 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참 좋네요. 네. 마케팅 직무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제 3위는 어떤 활동들이 차지했나요? 네, 대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대외 활동 3위는요. 바로 해외 문화 탐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해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딱 좋을 대외 활동인 것이 느껴지실 텐데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더 다양한 경험과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세계 구석구석을 특별하게 여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대외 활동으로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여행 버킷리스트 1위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으로서 풍부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캠핑버스 해외 탐방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지구의 탄생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프리카 대륙 또한 미국 못지않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나미비아의 경우에는 안전하면서도 매력적인 곳이 많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지 1순위로 꼽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대외활동도 대외활동인데 또 이제 다들 알겠지만 막상 사회인이 되면 해외로 나가서 또 오랜 시간 시간을 보내긴 어렵기 때문에 참 맞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3회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남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대외활동이 뭐 봉사활동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외활동이요? 뭐가 있을까요? 홍보대사. 홍보대사 같은 거 있겠네. 네, 일단 네. 1위, 2위만을 남겨두고 있어서요. 자, 과연 2위에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공개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대학생이 뽑은 최고의 대외활동 2위는요. 바로 홍보대사입니다.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같은 흥미나 비전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행사를 주최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차고 보람찬 대학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홍보대사 활동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홍보대사 활동은 각 기업마다 매년 모집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관심 듬뿍 가지고 있던 기업과 가까이 할 기회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바야흐로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홍보함으로써 나 자신을 또 홍보하는 같이,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건 이제 대망의 1위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바로 좀 공개해볼까요? 네, 대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대외활동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바로 봉사활동인데요. 대외활동을 해야겠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활동이 이 봉사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것도 잠시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변까지 훈훈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람 가득한 활동으로서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외활동인 만큼 모집하는 글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하는 행사에서 서포터즈로 일하는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고요. 기업의 공공행사 일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봉사 시간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1위 봉사활동까지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대외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동부전했던 네. 학생인지라 순위들을 보니까 옛 시절이 생각이 나서 참 그립고 그러네요. 네. 일단 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네. 먼저 전 두 분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서 뭐 우리 교욱 씨는 네. 뭐 특별한 활동 한 거 기억나나요? 저요? 저는 어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제요? 네, 어제 한 대외활동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어제 저희가 아웃사이더에 관련된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는 대학생답게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저는 대학교 때 저희 학교는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만 졸업을 시켜주는 학교였었어가지고 봉사활동을 나눔의 무슨 바자회 같은 데서 네. 그러니까 자선단체에서 하는 바자회? 바자회가 아닌가? 어쨌든 그 중고 물품 같은 거를 기증을 받아서 네. 그걸 팔고 그 수익금을 또 기부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좋네요. 예,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진짜 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구나.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지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위에 대학생 기자단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전 대학생 기자단은 아니고 보도사진 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이죠.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도 를 할 때는 어떤 사진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보도 채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세상 이게 운명적이네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보도 사진은? 그러니까요. 잘 기억이 났다. 그렇죠.
또 지금은 기상 정보에 집중하고 이제 제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꽤 많이 했나 봐요. 지금 1, 2, 3, 4, 5위 중에 저는 3개 정도 한 것 정말요? 같아요. 정말요? 아, 너무 많이 했나요? 되게 대외적인 네. 분이셨네요. 아니, 저는 이제 집중을 했죠.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하고 싶은 대활동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 기자단 했었고 봉사활동은 봉사단. 꼭 이제 외부적인 게 아니더라도 교내 아마 다들 봉사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 활동했고 그리고 홍보대사도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아, 네, 홍보대사를 했지요. 화장품 홍보대사는 보통 이제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다 이제 네, 블로그 같은 데 사용하고 이제 올려보고 리뷰 같이 이렇게 올리고 네, 굉장히 이 모든 경험들 자체가 뭐 저는 언론에 대한 관심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자단 이외 봉사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대학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요. 추천을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두 분은 한 것들 중에 이 대회 활동 아니면 내 주변인들이 이런 대회 활동에 대해 좀 소개하고 싶어요라는 것 있을까요? 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끄럽네요. 제 입으로 말을 하기가. 뭐 어떤가요? 네, 대학생 시절에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뭐 외모를 뽐내기라는 대회보다는 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자신을 좀 시험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이제 그런 대회 활동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분들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씨의 추천 대회 활동, 대회 활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코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씨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랭킹 가이드로서 역할을 해줄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